중요하게 접근해서 살아남아라. 생존 게임의 초구수인 개발자가 있다? 오늘의 직무는 AI 콤보 하드웨어 개발자입니다. 세탁, 건조, 일체형 제품 중 국내 최대 건조 용량과 성능을 갖췄다는 비스포크 AI 콤보. 어떻게 어마어마한 제품이 탄생할 수 있었나요? 먼저 개발할 때 저희의 목표는 세탁과 건조 각각의 기능을 최고로 보여주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탁과 건조가 합쳐지는 것만으로도 기본 부품은 훨씬 많아집니다. 게다가 성능과 용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탁, 건조 각각의 거대한 핵심 부품도 가져오게 되니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었죠. 어라? 기존 제품들과 비슷한 크기인데요? 네, 맞아요. 하드웨어가 커지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간의 제약이 생기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때문에 크기까지 컴팩트하게 만들자는 미션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있던 세탁기, 건조기의 설계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설계하는 하드웨어 혁신이 필요했어요. 그 결과 지금의 AI 콤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어? 혁신이요? AI 콤보는 특허 기술의 집약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덕트 구조, 급수 구조, 하우징 베어링 구조 등 AI 콤보의 새롭게 시도된 하드웨어 기술은 특허 출원까지 된 저희만의 기술이죠. 게다가 개발 참여도에 따라 특허의 대표 발명자 이름에 자신의 이름이 등록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드웨어 개발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최악의 교집합에서 살아남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다른 가전에 비해 물을 사용하는데요. 그럼에도 가전이기 때문에 누수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품 간 1mm의 틈새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개발자는 1mm의 오차, 부품이 살짝 휘어졌을 때 등 최악의 상황들을 모두 생각해보고 그 상황에서도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부품의 결합 방법, 재질, 양산 과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오차 범위를 줄이는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선이 아닌 완전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오차를 줄이기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설계가 복잡하면 공정도 많아지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더 단순한 설계를 고민합니다. 이때 양산 현장에서 직접 공정을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직접 공정을 살펴보면 설계에서 단순화해야 할 곳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설계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공장에 출장을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개발 완료 휴무제라고 해서 개발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됐을 때 하루 이틀 정도 보너스 연차를 주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죠. 그중 저는 미국 출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방문했을 때는 일과 후 코카콜라 박물관과 조지아텍 대학교를 견학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험들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개발자에게 필요한 의외의 능력이 있다면? 근력이죠. 세탁기 건조기 제품이 보통 100kg 정도 되는데요. 가끔씩 살짝 제품을 들어서 부품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물론 안전하게 기계로 들지만 다루는 부품들도 무게가 꽤 되기 때문에 근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림 실력도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손으로 부품이나 설계를 그리고 본격적인 테스트가 필요할 때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막상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되면 답답하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의외의 능력으로 추천합니다. 상상력과 근력, 꼼꼼함으로 AI 콤보 탄생의 주역인 하드웨어 개발자. 덕분에 오늘도 한 큐에 빨래, 건조, 끝! 하나의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숨은 개발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삼성전자에는 또 어떤 직무가 숨어 있을까?